안녕하세요. 80회 인도를 담당자 백성열입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15 훈련을 하고 싶은데 팔 힘이 세지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집에는 누구나 다 아주 좋은 80회 운동기구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수건입니다. 어떤 집이나 목욕탕에 가면 떡하니 걸려있는 게 바로 이 수건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훈련을 이 수건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프로 선수들도 이 수건을 이용한 훈련을 루틴에 포함시키는 선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오늘 특히나 이제 자본력이 약한 우리 학생들이 80회 훈련을 좀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방법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우선 중량에 수건을 겁니다. 걸고 나서 들어 올리는데 이때 무거우면은 두 손으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그 다음에 손바닥으로 감싸쥐고 고개를 숙여서 로딩 구간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만든 후 겨드랑이를 바짝 붙입니다. 그리고 아령 들듯이 들어 올리시는데 이때 들어 올릴 때마다 손목을 리스트걸 하듯이 안쪽으로 꺾어주시면서 중량이 떨어지지 않게 손에 힘을 꽉 주면 손의 전반적인 근력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프로네이션, 손목을 돌리는 힘입니다. 이거는 도복 뒤로 많이 하셨을 텐데 도복대 없이도 수건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손목을 너무 많이 돌려서 내려주게 되면은 손목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면과 수평 정도 되는 각도까지 내려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왼쪽 볼에 손이 닿듯이 바짝 올려주시고 최대 수축 구간에서 힘을 꽉 줘서 잠시 멈춰주는 것도 요령입니다. 그리고 내려놓으실 때는 반드시 왼쪽 손의 도움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깨 앞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들어 올릴 때 어깨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예요. 이때는 팔꿈치를 겨드랑이 쪽에 대시어서 어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시고 팔꿈치 위쪽을 잡아주면은 왼손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팔꿈치 밑에 쪽 삼두 쪽에 손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은 팔을 좀 더 펴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검지 쪽 정권 두 번째 마디에다가 손건을 걸고 손목을 세우듯이 엄지 쪽으로 굽히듯이 들어올리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볼을 향해서 들어올리는 느낌이고요. 이때도 손목을 말듯이 안쪽으로 꺾으면서 세워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중량에 너무 큰 욕심을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부상은 정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자, 보시다시피 손목을 세워줘야 하는데 뒤로 제껴지게 되면은 부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목을 세운 상태에서 더 수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앉아서 하는 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확실하게 잡아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허벅지 안쪽에다 대시고 몸을 거의 90도 가량 옆으로 굽혀줍니다. 그리고 손목의 엄지 쪽 방향을 리스트걸 하듯이 말아 올리시면서 새끼손가락 쪽을 강조해서 더욱더 손목을 회전시키게 되면 수피네이션이라고 후커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을 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령으로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될 거고요. 수건을 좀 더 두꺼운 걸로 바꾸신다면은 손이 엄청나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전혀 다른 손의 자극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우리 이렇게 수건을 이용해서 충분히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두 다 자극에 좀 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요. 원판이 없다면 뭐 중고로 구매하셔도 상관없고요. 가방 같은 곳에다가 책을 좀 많이 넣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전에 저는 쌀자루 들고도 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한번 해보시고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